안녕하세요. 저는 웹 크롤링을 통한 언론 보도 편향성 조사에 대해 발표할 임서진입니다. 먼저 발표에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론이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주제로 많이 보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도 느끼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언론이 편향적이고 자극적인 주제로 많이 보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게 언론이 정말 편향적으로 보도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것저것 다 보도하는데 그런 자극적인 주제가 우리 기억에서 잘 남아서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는 것뿐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 언론이 싫어도 억울하게 노명을 썼으면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먼저 연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웹사이트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어떤 코드를 사용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상 어려울 듯하니 간단하게 연구 과정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키워드를 입력하고 시작과 끝 페이지를 입력하면 네이버 뉴스에서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를 페이지만큼 자동으로 모아오는 웹 크롤링 프로그램입니다. 크롤링이 진행됨에 따라 저 파란색 기사 링크가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아니네요. 저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여겨 키워드에 각각 사건과 피해자를 넣었고 총 1305개의 기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얻었으니 이걸 유의미한 자료로 만들어 봐야겠죠. 모아온 기사를 합쳐보기도 하고 크롤링이 키워드 중심으로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워드 클라우드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추출한 뒤 단어의 각각의 빈도도 알아보았는데요. 확실히 피해자랑 사건을 중심으로 크롤링을 했더니 워드 클라우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까 빈도를 알아본 단어들을 빈도 순으로 분류를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를 범죄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1305개의 기사에서 얻은 단어가 정확히 1988개거든요. 근데 이거를 범죄 유형별로 분류하려고 봤더니 예를 들어 살인만 해도 살인, 살해, 피살 같이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살인만 추출해라 라고 코드를 돌리기에는 새어나가는 표본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작업을 해야죠. 직접 11,000여 개의 단어를 하나하나 다 보면서 범죄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 표인데요. 모두 나쁜 건 아니고 일단 상위 10개만 바꿔보았습니다. 간단하게 표를 확인해보시면 경찰청은 사기, 폭행, 손괴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제가 만든 언론 보도 표에서는 살인, 폭행, 강간이 가장 높은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비교 그래프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만든 건 표본이 부족해서 몇십 몇백 단위고 실제 경찰청은 몇십만 몇백만 단위입니다. 이렇게 두 수치의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비율 그래프로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위 10개의 항목 각각 상위 10개의 항목에 다른 쪽을 비교 싶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더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파란색이 경찰청이고 주황색이 언론입니다. 경찰청 기준으로 만든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사기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언론은 사기가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않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 기준으로 만든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언론은 살인이 저렇게나 많은데 경찰청은 살인이 굉장히 적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즉 이는 두 그래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이며 이는 언론이 실제 통계와는 다른 방향으로 보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 언론은 살인, 폭행, 강간 같이 자극적인 범죄를 더욱 보도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제가 아까 발표 초반에 언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으면 풀어줘야 한다고 했죠? 누명?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계점인데요. 먼저 수동 분류를 인한 정확성, 신뢰성 하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걸 수동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보조 프로그램의 약점은 제가 웹크롤링을 돌린 기반인 파이썬이 한글을 잘 인식을 못해서 OKT라는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또 단어에 집중해서 그런지 숫자를 전혀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10대, 20대와 같은 연령과 관련된 단어를 전혀 얻지 못하게 되어 연령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데이터 중복 가능성은 제가 네이버 뉴스에서 최신순으로 크롤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거는 언론을 상하가지 않고 아무거나 다 모아온 것이기 때문에 화제가 된 한 사건을 여러 언론에서 보도할 경우 중복되는 기사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빈도수를 보는 것이었고 보도가 많이 돼서 중복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퍼센트 큰 보도가 많이 된다는 거니 경향성을 보는 연구의 목적을 크게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